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도 각 교단과 단체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기도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는데요. 김준수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진보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박근혜 퇴진 기독교 운동본부는 10일 대한문 앞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목회자와 신학생, 성도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은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에 있어서 특히나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계속해서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집행위원장 최원구 목사는 이번 정부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국정운영을 해왔다며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기독교 운동본부는 12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19일에는 4대 종단과 함께 연합 시국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각 교단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에 가세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10일 시국기도문을 발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언자적 목소리와 제사장적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독교 한국 장로회는 11일 향린교회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국정정상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